많은 나이트클럽으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예예. 예, 예. 아이고 참 또 수산해지는 네. 초겨울입니다. 이제 한 해도 한 달하고도 보름도 안 남았습니다. 네. 작년님 어때 기억하십니까? 국민 TV에서 우리가 100회 특집이었나? 뭐 아 맞아요. 공개방송. 네. 예. 아. 그쪽에서 뭐 푸짐하게 먹을거리를 나눈다고 했는데 못 드신 네. 분들도 뭐 부지기수였고 그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습니다. 그러게요. 네. 모두들 다 드시고 그다음에 네. 저희가 그 뒤에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저희도 그 뒤에 시작을 하니까 이제 광고에 나온 물품들을 먹었는데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혼자 먹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 그래서 저희가 또 뭐 감사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연말 공개 방송을 한번 해볼 생각이 네. 없습니다. 아, 네네. 다행입니다. 페이를 네. 더 요구할 뻔했습니다.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네네. 연말 공개 방송 안 하기로 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나 연초 공개 방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 연초? 네. 그게 뭐예요? 네. 조삼모사. 자, 근데 이번에는 초과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네. 예약을 받으려고 합니다. 아. 한 80명에서 한 100명 정도. 예약을 받아가지고 어째 딱 벙커원 교회에 들어갈 만한 규모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벙커원 교회가 또 오픈을 해가지고 네. 저희가 또 그 공간에서 공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사은품. 그렇습니다. 오픈 사은품 뭘 드릴까? 사은품. 네. 보랄. 보랄. 알겠습니다. 저 우리 네. 협찬사들한테 다 한번 또 전화해서 들려가지고 정품 좀 주시라고. 그래서 행운권 추첨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운권 추첨 좋네요. 네, 아. 재밌겠네요. 네. 아 그렇습니다. 한 0.5초 사이에 머릿속에 지나간 아이디어였는데 네. 바로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게 됩니다. 야 그날 네. 난리 나겠군요. 난리가 나면 안 되죠. 네. 선착순으로 아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자 그래 환원 라이트클럽 벌써 때가 때인 만큼 오늘도 저희가 제철 음식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아이고 운명하신 우리 화면 과메기를 모셨습니다. 아~ 어서 오세요. 아이고 세상에. 아까부터 계속 이거 언제 먹지 하고 들여다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구룡포 과메기. 네. 그 이름도 유명한 구룡포 과메기. 과메기는 역시 구룡포입니다. 네. 오늘 장난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기 전에 점심 조금 먹고 오라고 네. 공지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진짜 조금 먹고 왔거든요. 예, 예. 예. 자, 이 지난해 그 관운 나이트클럽 때 소개했다가 완판됐던 제품입니다. 그래서 진짜 맛있었죠. 네. 올해 또 과메기철을 맞아서 우리 광고주께서 저희한테 맡겨주셨어요. 구룡포 과메기. 과메기. 그렇습니다. 과메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꼭 맛보셔야 합니다. 비려서 과메기 못 먹는다는 분들, 뭐 또 혐오 음식이다 뭐 이렇게 네. 하는 분들이 있는데 구룡포 과메기를 먹고도 그런 소리 하면은 혐오 음식이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개소리예요. 그래요? 예. 네, 다시는 생선을 드시지 않는 걸로. 그렇습니다. 네. 뭐 이거 진짜 비리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구룡포 과메기는 비리지 않고 고소합니다. 네. 아이고 왠지 느낌이 젤리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흐르는 거 봐봐요. 난리가 났습니다. 예. 자, 김용민닷컴에 올라온 구매 후기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어제 주문하고 오늘 과메기 받았어요. 빠른 배송. 네. 예. 남편이 과메기 좋아해서 자주 사 먹는데 이번 맑은 수산 과메기는 그동안 먹었던 과메기와는 차원이 다르네요. 다르죠. 네. 잘은 모르지만 과메기 색깔이 까맣고 윤이 쫘르르 흐르는 것만 봐도 군침이 돕니다. 주문한 거 다 먹고 나면 또 구입하려고 합니다. 아니, 주문한 거 다 먹을 때까지 왜 기다려요? 주문한 거 다 먹은 다음에 시키시면 네. 하루에가 빕니다. 그렇죠. 아니, 왔다 갔다 하면 먹으면서 주문해야지 먹으면.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요. 자, 졸라 고소하고 정말 맛있어요. 아, 용민닷컴에서 산 것 중 제일 맛있네요. 라고 하셨고요. 구룡포 과메기. 이게 과메기 맛이 가장 쫀득하고 고소한 시점인 80% 건조. 100% 건조가 아닙니다. 80% 건조를 원칙으로 합니다. 자, 주문하신 과메기 도착하는 즉시 드시는 것이 제일 좋고요. 보관하실 때는 냉동 보관하시고 또 저기 또 뭐 해풍에 말렸다고 옥상에다 이렇게 집게로 걸어놓고 네. 그런 짓은 하지 마시고 그냥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구룡포 과메기 완전 손질 진공포장 250g에서 300g은 11,300원, 야채까지 포함해서는 22,000원, 구룡포 과메기 완전 손질 진공포장 500에서 600g은 21,800원, 야채 세트까지는 38,500원이 되겠습니다. 네, 얘가
11,300원. 이 야채 세트는 이렇게 주는 거죠? 이렇게 예, 포장을 그렇습니다. 해서. 요게 네. 이제 예, 다 합쳐서 22,000원이 되겠습니다. 네. 아이고 세상에. 자, 여러분. 세상에. 네. 아, 계속 군침이 돌아가지고. 이거 그저 과메기는 또 어떤 술이 좋습니까? 과메기는 소주죠. 소주. 네. 아, 그러면 저 우리 공주. 아, 예? 왕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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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왕율주로 먹어줘야 됩니다. 예. 제품으로 네. 승부라면은 그 소비자들이 보답합니다. 예. 야, 올해도. 네. 올해도. 맛있죠, 변함없이. 배신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 맛이에요, 이 맛. 과메기 진짜 이렇게 싸먹어야 제대로 맛있죠. 여러분, 포항의 맛이라는 게 있어요. 조금 비린 듯 하면서도 고소해버리는, 결국에는. 이런 아슬아슬한 그 맛 있죠? 포항의 맛을 그래서 사람들이 잊질 못합니다. 야, 아주 하드코어예요. 제가 봤을 때는 고소한 맛이 더 강합니다. 이 과메기는 고소한 맛이 굉장히 강해요. 같이 오는 야채도 진짜 싱싱해요. 아니, MD가 과메기 먹고 살이 쳤어요. 아, 그렇죠. 네. 네. 이 좋은 과메기를 먹고. 그냥 머리가 너무 좋아지는 거야. DHA가 들어가니까. 네. 네. 여러분 조심해야 돼. 입시 준비하는 수험생들, 내년에 시험 보는 사람들, 또 뭐 이런저런 또 머리 굴릴 일이 있는 분들은 과메기를 드셔줘야 돼요. 이런 거는 사기치면 안 되고, 좋은 일, 사회 공익적인 일들을 하는데. 이게 좋은 머리 그런 데 써야죠. 그렇죠. 야채가 예술인데? 과메기를 처음 맛보는 분들 있죠. 맞아요. 예. 그동안 못 먹었던 분들, 새로 먹어보려는 분들. 구룡포 과메기로 입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과메기 못 먹는데 그래? 네, 올해는 한번 이걸로 한번 사줘봐야겠습니다. 이걸 먹는지 안 먹는지 실험을 해본 다음에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다 먹은 양이 가장 작은 거를 썬 거 아닙니까? 작은 걸 먹은 거예요. 네. 이 정도 양이면 너 한 끼 안주로 충분하겠다. 그렇지. 네. 한 끼 안주로. 네. 아,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과메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500에서 600g 이걸 먹어야겠다. 네. 약간 지금 더 먹을 수 있는데 살짝 아쉬운? 살짝 아쉽네요. 저는 셋이 먹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셋이 먹니까 2인분이 6시서 6시서 먹은 거예요. 아, 이 정도 되는 양을 과메기 파는 데 가서 먹으려면요 더 비싸죠. 훨씬 네. 비싸죠. 훨씬 이렇게 한 접시에 한 거의 돈 3만 원 나올 것 그럼요. 같아요.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500g에서 600g은 21,800원. 21,800원. 아주 꼬지게 네. 먹습니다. 자, 여러분, 관훈 라이트 클럽에서 강력하게 추천하는 구룡포 과메기. 많은 구매 바라겠습니다. 아, 그래요. 과메기를 네. 먹다 보니까 뭐 새로운 힘이 솟구칩니다. 네, 그래요.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나저나, 오늘 첫 소식은 아무래도 지난주간 큰 쇼크를 줬던 방정호 키즈 갑질 사건. 야, 방상훈 손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방일령 손녀. 네. 네. 초등학생. 방모양. 네네. 네. 방정호. TV조선 대표. 네. 방정호는 또 장자연과 통화했다. 이런 의혹을 사고 있는 맞습니다. 인물. 예. 아니 근데 이게 MBC 뉴스데스크가 이제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인데 아무도 받질 않아요. 아무도 받지 않은 것도 문제고요. 일단 언론사 사주가 갑질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게 초등학생 딸의 문제도 있긴 한데 예. 어찌됐든 TV조선 방종호 대표의 그 집에서 사무일을 담당했던 운전기사잖아요. 네. 근데 이런 갑질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키워드를 뭐 여러 가지 꼽을 수 있겠는데 저는 한 가지만 꼽으라면 갑질이거든. 예. 뭐 갑질이 대한항공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 양진호까지 너무나도 많았잖아요. 이 갑질의 양상은 매우 심각합니다. 아, 그럼요. 네.
딸이 한 거 아니에요, 딸이. 딸이 했어. 그 놀랍죠. 다른 데도 아니고 네. 언론사 사주의 딸이. 그렇죠. 영리업체의 딸, 아들이 그런 짓 해도 뭐 대서특필하는 판에 아니 언론사, 그것도 조선일보, 1등 신문 어? 그 양상은 막 때리기도 하고 해고 뭐 운운하고 핸들을 꺾기도 하고 네. 예. 아니 이건 매우 심각한 사안인데 어째 한 군데 언론도 받질 않아요? 그래서 그게 더 충격적이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발생했던 갑질과 관련해서 네. 언론 보도들이 어마어마하게 보도를 했잖아요. 뭐 어뷰징까지 하면서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언론사 사주 일가의 갑질은 저는 뭐 경중을 비교하는 거는 좀 우습지만 아니 여론 환기 이런 활동을 하는 분들 아닙니까? 언론사 사주들이라면. 네. 근데 거기서 이렇게 갑질을 했다? 저는 오히려 더 엄격하게 아니 그렇다고 이게 뭐 부인한 것도 아니고 다 시인했어요. 다 팩트고 그리고 또 녹취까지 다 있는 판인데 그렇죠. 네네. 아니 이걸 왜 보도를 안 받지? 그래서 그게 일단 저는 아, 조선일보가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언론이 됐습니까 벌써? 그러게요. 이 다음에서 관련돼서 그 방정호 운전기사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 뉴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나왔네요. 네. 그중에 한 세 개가 MBC 걸걸? MBC께 한 두 개 MBC 두 개 고발 뉴스가 안 갔습니다. 아무도 안 써서 제가 썼어요. 누가 썼어 그거? 네? 아 고발 뉴스? 네. 아, 고발 뉴스 누가 썼을까요? 네, 민동기 미디어 전문기자. 네, 썼고. 아니, 그 주말 동안 그 저거를 16일 날 MBC가 보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17일, 네. 18일. 왜냐면 사안 자체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그렇지. 봤기 때문에. 네. 아, 근데 여기도 이재명. 저기도 이재명. 이거는 아예 묻히더만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도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지만 이 사건도 굉장히 이 언론이 주목해야 할 사안이라고 그렇습니다. 보는데 야 이렇게 무시를 해도 되는 것인가? 그렇죠. 이게 녹음까지 있네요. 녹취 파일까지 아니, 있는데. 녹취 파일도 있고요. TV조선이나 조선일보 쪽에서 부인을 못하니까 네. 그 운전기사가 상당히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한 것이다 라고 이제 자기들한테는 불순하지 반박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팩트 자체를 부인을 못하고 네. 다만 이제 그 이렇게 제보를 하게 된 동기가 불순하다는 식으로 이제 해명을 한 거예요. 아니 갑질이 없었으면은 그 동기를 얘기할 단계까지 갈 필요가 없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갑질이 있었는데 사실은 저는 이게 그거 아니에요. 맞을 짓을 했다 한마디로 뭐 그런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네.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이 될 여지도 그 충분히 있는 거죠. 네. 기사에 대해서 네가 맞을 짓을 했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말이 되냐 이거야. 잘못을 사과 안 하고. 근데 사실은 그 갑질도 문제지만. 네. 이 운전기사는 방종호 집안의 개인 비서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그 지금 논점이 있어요. 네. 예. 개인 비서예요. 그러면 본인이 그 운전기사에게 월급을 주고 싶으면 네. 본인 돈으로 줘야죠. 그렇죠. 거기 당연히 그래야죠. 근데 디지털 조선일보가 월급을 지급을 했다는 거거든요. TV조선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자 미디어오늘 편집국장을 할 때 네. 내가 개인 비서 와 씨 상상만 해도 야 그거는 잘 상상이 안 가지만 어찌됐든 운전기사를 뒀어 그거는 내 월급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만약에 내 개인 운전기사인데 미디어오늘 해서 월급을 지급을 했다 배임이에요 그거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거는 디지털 조선일보가 월급을 지급을 한 걸로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배임 횡령 까지도 가능성이 검토가 될 수 있는 거죠. 아, 얘네들은 돈을 그렇게 많이 벌면서 네. 자기 운전기사를 하나 돈을 자기 돈을 못 줘가지고. 그러니까 그 내가 봤을 때 그거는 이거는 저의 생각이긴 한데 거기에 별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인터넷에 올린 채용 공고가 있거든요. 네.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이 방정호 대표의 장충동 자택에서 네. 자녀 두 명의 학교 학원 등하교 3호의 점심 저녁 약속 수행이다. 이거를 인터넷 채용 공고에다 딱 올려놔요. 네. 디지털 조선일보 인터넷 채용 공고에 아 디지털 조선일보 인터넷 채용 공고에 채용 공고에 올려놓는다. 올려놨어요. 이거는 여기에 대한 어떤 공사 구분이 거의 없었던 게 아닌가.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보면서 또 느끼는 것이 조선일보의 고급 인력들이 참 많이 나갔구나. 이런 거 하는 내부에서 스크린 해준 사람이 없구나. 네. 이거 정말 누가 봐도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배임 횡령인데 이거 하나 지적해 주는 사람이 없다? 네. 저는 뭐
디지털 조선일보가 개념이 없거나 네. 방정호 주변에 사람이 없거나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부인을 못하니까 불법적으로 운전기사와 차량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 사적 부분에서 운전기사의 도움을 받은 경우도 발생했다.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MBC 쪽에 해명을 보내왔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애초에 그 채용 공고를 그렇게 되지 말았어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할 말이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완벽합니다. 이거는 뭐 완벽해요. 사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MBC 뉴스데스크 보도는 디지털 조선일보나 조선일보 TV조선 입장에서는 빼박이에요. 빼박. 빼박이야. 왜냐하면 네. 녹음도 있고. 네, 그렇죠. 이게 완벽하게 부인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인용 보도하기 쉬운 이런 기사도 얼마 안 됩니다. 맞습니다. 예. 네. 맞아요. 근데 뭐랄까 그때 예전에 그 조현민 갑질에 이어서 막 이명희 관련된 운전기사 폭로 같은 게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진짜 모든 언론이 다 썼거든요. 아우 장난 네. 아니에요. 보도량이 상당히 많았는데 네. 물론 그것도 보도할 만한 중요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네. 근데 그거랑 비교해 봤을 때 이거는 정말 다섯 개밖에 없다는 건 좀 놀랍긴 하네요. 아니 언론이라고 봐주는 겁니까? 진보 언론은 왜 침묵하죠?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게 뭐 어떤 동업자 의식이에요, 이게? 글쎄요, 뭐 동업자 의식에 뭐 그렇게 봐주기로 뭐 이거를 안 다뤘다, 뭐 좀 그렇게 볼 수 있을까는 잘 모르겠는데. 있는 것 같아. 그 내용 갖고 보도를 하면은 이 조선일보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기사로서 조지는 거라고 사람들이 볼까봐 그렇게 해서. 자기 검열을 한 것이 아닌지 왜 저는 누군가에게 나의 연애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민망하듯이 자신의 어떤 사적 조선일보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거지 한마디로 우리가 이 건에 대해서 보도를 안 함으로써 네. 우리는 대범하다 이 조선일보의 곁까지 갖고 지적하지 않고 기사 내용의 본질을 갖고 우리는 씹는다 비판한다 만약에 이걸 보도를 안 할 이유가 되냐 이거 이게 이걸 곁가지로 판단을 했다고 한다면 예, 예. 제가 봤을 때 그 가치 판단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그렇죠. 보죠. 그렇죠. 예.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해봤거든요. 첫 번째는 일단 요즘 추세인데 과거보다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언론사에서 단독 보도를 하잖아요. 그걸 잘 안 받아요. 지금 KBS도 그렇고 MBC도 그렇고 아~ 단독 보도를 좀 쏠쏠하게 하고 있거든요. 예예예. 예, 예. 안 받아요. 정말로 안 받아. 단독 보도라서? 네. 안 받습니다. 네. 그런 측면이 하나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전적으로 저희 추론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언론사 사주를 비롯한 이게 치부잖아요. 이걸 보도하기에는 다른 언론사들도 그렇게 깨끗하지 않다. 우리도 나중에 당할 수 있다. 네. 아. 우리도 나중에 이 비슷한 문제나, 우리의 치부가 공개가 됐을 때 사주 신문 사주가 있는 신문들은 그런 고민을 할 것도 같아요. 네. 네. 국민일보 네. 사주가 있고 저는 그렇죠. 사주가 네. 있건 없건 간에 한국일보도 사주 있고 네. 사주가 있건 없건 간에 깨끗하지 않은 뭔가 정당하지 않은 측면들이 언론사들 다 이렇게 하나씩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게 또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안 그러면 사안의 심각성과 네. 이 정도로 전무후무한 이 인용보도가 없다고 하는 거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이 금요일 밤에 나왔던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봐요. 그냥 그 검색어에 오르지 않고 네. 그냥 이 기사가 묻혀버렸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 기사가 그렇죠. 많이 나오게 하려면은 방법은 이 방정호의 방정호 딸의 이 갑질, 네. 뭐 운전기사 이 문제를 다시 검색어 이름도 많이 쓰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럴 것 같으면 토요일 아침에 나온 이재명 기사는 뭐야? 그건 난리였거든요. 이제 그게 두 가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만약에 주중에 이재명 기사가 터졌다면은 네. 해경 공김 씨 계정의 주인이 김혜경 씨다. 이게 터졌다면은 이런저런 다른 이슈에 휩쓸려 가지고 그냥 완전히 분산될 수도 있었지만은 토요일 아침 뉴스 비수기 생산도 안 하고 소비도 잘 안 되는 그러나 인터넷에서의 유통의 속도는 매우 빠른 네. 네. 이런 맥락에서 또 저 뭐 이 지지자 반대자가 아주 확연히 갈리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뭔가 이슈가 던져지면 단신 기사라도 엄청난 휘발력을 발산할 수 있는 이런 기사 같은 경우 주말 내내 이것이 회자가 된단 말이죠. 토요일 네. 일요일 네. 아 굉장히 정교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통상적으로
그 오프라인이라든가 이른바 주류 언론의 보도 방식에 따르면 주말에 뉴스 소비량이 좀 적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에 보통 터트려가지고 이슈를 막 희석시키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요즘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털이라거나 기존의 주류 언론들이 얼마나 정말 집중해서 보도를 하는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재명 지사건 같은 경우 충분히 보도 많이 주목을 해야 될 사안이죠. 그래서 포털 메인에도 걸리고 네. 막 방송사, 인터넷 언론사, 신문사 다 난리였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 좋아요, 그러면. 그러면 이게 금요일 저녁에 보도를 하긴 했지만 지금 우리가 월요일 오후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 지금 다섯 건, 제가 쓴 것까지 포함해서 다섯 건입니다. MBC 다 포함해가지고. 이 정도로 묻힐 사안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우리 언론은 뉴스를 선택하고 보도하는 기준에 있어서 심각한 지금. 아, 그렇죠. 네. 이 기울어진 운동장, 아이템에서도, 이슈에서도 그렇고, 만약에 이 비슷한 갑질을, 주요 정치인이 했다. 딸이 막 초등학생인데 막, 주요 정치인 딸이 막 운전기사한테 막 운전 핸들 잡고 해고하겠다고 만약에 했다 그러면은 이재명 덮었을 걸 아마 난리였을 거라고 뭐 왜 이러냐는 거죠. 상대가 조선일보고 TV조선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네. 진정한 권력이 뭐냐 이거야. 이재명이야 방정호야. 저는 방정호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한국 사회에서 그렇습니다. 아니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재명 지사 부인이 해경공김 씨 개정주냐 아니냐 이 이슈가 안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 그거는 해야죠. 안정호 가문의 이 갑질 이 문제. 그 사실 운전기사 또 해고한 거 아니에요? 네. 해고했죠. 갑질입니다. 조용한 네. 갑질. 이 갑질을 보면은 이건 한국의 1등 신문이라고 하는 조선일보의 그런 어떤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미디어 전문 기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 TV조선에서는 갑질을 딱 보고 만약에 TV조선에서 앞으로 뭐 기업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갑질 문제에 대해서 리포트를 하면서 막 추호 같은 막 이런 예. 리포트를 한다고 칩시다. 예. 저는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 속으로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예.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예예. 예. 이것만큼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어요? 네. 아,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이 문제 쉽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고 조선일보는 요즘 보면은 이건 뭐 언론으로서 도저히 기능할 수 없는 데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동국제강 회장 장세주. 아 그렇죠. 네네. 이 사람 그 구명을 위해서. 구명을 위해서 최근에는. 그 사법부, 법원행정처에다가 로비를 한 걸로 알려졌고, 뉴데일이라고, 네. 뉴데일이라고 과거 보도를 보면은 우병우한테도 로비한 걸로. 사실 그렇게 보도가 됐어요. 뉴데일리는 보수 우파 쪽 성향이 강하거든요. 네. 네. 근데 거기서 이렇게 믿을 만한 기사도 별로 많지 않아요. 네, 그렇죠. 왠지 그 우병우 거는 진짜였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이게 또 동국제강이 또 이제 TV조선 주주기도 하고, 네. 이런 거 봐서는 아, 얘네들은 뭐 더 이상 언론으로서 자격이 없다, 권위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렇죠. 뭐 제 눈에는 그냥 황색 언론 정도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건 또 아닌가. 도저히 언론이 아니기 때문에 뭐 갑질을 해도 뉴스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의 갑질 이렇게 해서 그냥 쌩 까고 있는 것은 아닌지. 뭐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근데 그러자니 또 너무 심하네요. 이거 다섯 번밖에 없다는. 아, 이거 너무 심한 거 이거는. 예, 예. 이거 왜 이렇게 보도를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또 다음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네, 간단하게. 네. 그 저는 그 뉴스 통신사들 있잖아요. 일단 연합뉴스가 이 얘기만 하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맞아요. 1년에 정부 지원이 320억이 넘거든요. 300억이 넘었어요. 네. 저는 과연 국가기관 통신사라는 그 위치 때문에 정부에서 이 정도로 한 해 예산을 이 주는 게 맞느냐 근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 그러네. 저는 그 아니 AP는 세계적인 그 통신사긴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언론사들이 연합을 한 해서 그렇죠. 뉴스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원래 협동조합으로 시작했어요. 네. 네. 예. 연합뉴스하고는
좀 완전히 개념이 좀 다른 상황이거든요. 그 이제 예전에 국민 TV 할 때 제가 슬쩍 연구해 봤는데 네. AP의 시작은 어땠냐면은 옛날처럼 뭐 통신 이 수단이 매우 빈약했을 때 네. 미국의 그 곳곳에서는 영국 소식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뭐 영국하고 이제 근데 연결할 링크가 없으니까 뭐 수단이 없었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영국에서 이제 건너온 배들이 네. 뭐 항구에 도착했을 때 그 항구에서 내린 선원들을 상대로 취재를 해요. 그래서 지금 영국이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주요 인사들의 동정은 어떤지 이거를 이제 취재해 가지고 신문에 보도를 해야 되는데 뭐 그 뉴욕이나 이런 데 항구로 다 몰려가서 그걸 받아 적을 순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언론사들이 돈을 모아 가지고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AP가 그 대서양에서 건너온 그 선원들 상대로 취재를 해가지고 네. 그 뉴스를 갖고 쏘는 거지. 그럼 그걸 받아다가 자기들은 또 보도를 하는. 어떤 그 여러 언론들이 그 컨소시엄을 이뤄가지고 만든 협동조합 언론입니다. 네. 영국에서의 소식이 어떠한지 네.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네. 예. 그러니까 국가기관 통신사라는 이름으로 한 해 300억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면은 저는 필연적으로 정부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그렇지. 네. 이명박근혜 정권 때 연합뉴스가 어떤 보도를 했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4대강 홍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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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과연 이게 적정하냐는 거를 저는 근본적으로 따져야 될 상황이라고 보는데 네. 연합뉴스가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싫어하죠. 기자들부터 간부들 다 싫어해요. 네. 근데 맞아요. 저는 이거는 근본적으로 한번 언젠가는 이거는 생각해볼 대목이라고 보고요. 근데 이것도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회도 연합뉴스 그 구독료 비슷한 네. 구독료를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이 금액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네. 연합뉴스가 10억 800만 원, 뉴시스가 2억 7,200만 원, 뉴스원이 2억 5,800만 원. 국회에서요? 국회에서. 구독할 필요 뭐가 있어요? 네이버 가면 네이버 가서 다 뜨잖아. 네. 내 말이 그 말이에요. 네. 그렇죠. 네이버에 다 뜨는데. 이걸 왜 국회가 지네들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 세금인데 이거를 올해만 15억 3,800만 원의 구독료를 지불했단 말이에요. 근데 더 웃긴 건 뭔 줄 아세요? 아, 딴 사람 다 공짜로 이용하는데 왜 자기들은 돈 내고 이용을 해? 뭐 어느 정도 관리 뭐 그런 것도 있겠죠. 막 지금 뭐 국회 뭐 사무처라든지 뭐 의원실이나 다 이런 데도 뭐 신문 굳이 안 봐도 되는데 다 신문 보잖아요. 네. 뭐 그런 거랑 비슷한데 언론사 매겨 살리려고.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통신사에서 국회 의원들한테 네. 일종의 그 구독료를 좀 인상해 달라고 계속 로비 비슷한 활동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11월 14일에 회의를 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예산 결산 심사 소위를 하지 않습니까? 네. 약간 인상하기로 구독료를.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국회 예결이 그 운영위원회 예결이 소위의 결정에 따르면 네. 연합뉴스는 10억 3,300만 원. 그러니까 조금 더 올라가요. 10억 800만 원에서. 뉴스원은 3억. 그러니까 뉴스원 같은 2억 5,800만 원이었거든요. 3억. 그리고 뉴시스는 2억 7,200만 원. 그러니까 뉴시스는 그대로.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굳이 국회 예산에서 가야 되냐? 그러니까 저는 이 연합뉴스나 뭐 여러 통신사들한테 구독료를 받을 것 같으면은 네. 구독료 받을 것 같으면은 그냥 도매상으로 있고 네. 포털에 빠지고 저 포털 이런 데다가 뉴스를 공급해가지고 뭐 구독료 안 내는 사람들까지 다 보게 하려면은 네. 그러면 포털 가서 돈 벌고 그러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렇죠. 사실 정부의 지원금도 구독료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구독료예요. 네. 근데 정부 지원금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구독료는 또 따로 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거기 포함된 게 아니라 이 300 몇십억은 그냥 그대로 주고 이 구독료는 각 뭐 면사무소 막 이런 데 다 따로 해요. 그래서 따로요, 따로. 이 세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요. 네. 네. 그러면은 뭐 저기 그 양자간 선택을 해서 정부가 준 한 300억은 뭐 당분간은 받더라도 이 구독료 수입만큼은 양자간 선택하도록 하게 해야 해요. 아니 이것도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저기 뉴스 시장을 물 흐리는 거 아닙니까? 네. 연합에서 다 나오는데 인터넷에서 다 나오는데 언론들이 지금 저기 뭐야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의원들이 뭐 신문 보는 것도 솔직히 관리하는 건데 연합뉴스는 뭐 신문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어떤 뭐 앱에 뭐 서비스 같은 거 가입을 하면은 그 그나마 좀 남들보다 조금 빨리 그걸 뭐 받아볼 수 있다 아마 그 정도로 알고 있고 네. 뭐 면사무소나 이런 데는 뭐 키오스크 같은 거 세워가지고 뭐 눌러보면 뭐 최신 시설 막 이렇게 돌아가게 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또 KTX 타면은 KTX에 나오는 뉴스도 다 연합 뭐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것도 또 별도로 또 구독료를 또 주고 다 구독료를 준단 말이에요. 그 연합뉴스에 준 돈으로 연합뉴스 TV도 운영하죠? 그렇죠. 그렇죠. 연합뉴스 TV야말로 그건 완전 소매상 아닙니까? 네. 다이렉트로 각 가정에 방송이 나가는 건데 그러면은 통신사가 할 일은 아니죠. 통신사가 네, 그렇죠. 왜 통신사입니까? 도매상이니까 통신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매상은 언론이고 그러니까 연합뉴스라는 도매상에서 뉴스를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가져다가 소매상인 언론들이 그 소비자들에게 직접 전달해야 되는데 아니 이 사람들은 도매상도 하고 소매상도 하는 거야. 네. 굳이 돈을 안 내고도 볼 수 있는 뉴스인데 거기다 왜 국회가 네. 국민 세금을 낭비하냐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연합뉴스 보도가 형편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이 연합뉴스에 돈을 주는 이유는 그 나름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사들은 뭐 자극적인 것만 하고 큰 것만 쫓아다니지 뭐 지역 같은데 이런 소식들을 전해주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 만약에 뭐 저희야 뭐 서울이나 인천 이런 대도시에 살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진짜 지역에 계신 분들은 우리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또 뭐 세계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알아야 되고 그러려면 뭐 워싱턴뿐만 아니라 저기 뭐 어디 뭐 타지키스탄 뭐 이렇게 우리 생소한 국가들의 소식들도 이 전해줘야 되는데 예. 언론사들이 그런 건 안 하니까 돈이 안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연합뉴스에 돈을 줘가지고 뭐 이렇게 해와라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다 이제 기자들 파견하고 또 전 세계에 뭐 잘 안 가는 곳도 다 기자를 파견해서 그 소식을 다 이제 집전을 해서 이렇게 하라는 건데 사실 그 돈으로 연합뉴스가 눈에 띄게 한 게 뭐였냐는 거죠 지난 10년 동안. 저는 차라리 연합뉴스를 이렇게 하면 어떨까? 계약을 맺은 구독하는 네. 언론사가 만약에 하청을 주면 취재해 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방콕에 가서 네. 뭐 태국에 뭐 한인들 뭐 그 저기 영업 실태 이런 거 한번 알아와 봐라. 그럼 그걸 기사로 쓰는. 그렇지 않으니까 연합뉴스가 다른 언론사들하고 같이 일선 취재 현장이 있다 보니까 네. 연합뉴스가 기사를 써요. 그러면 다른 언론사들이 그 기사를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그냥 뭐 이것을 쩍 집어넣고 이것을 쩍 빼고 맞아요. 우라카이 네. 해가지고 기사를 또 내놓습니다. 이러니 언론이 그야말로 저 뭐야 혼탁해지는 거죠. 기사가 천편일률적이고 그러니까. 연합뉴스는 철저하게 도매상이 돼야 한다. 네. 또 하청기관이 돼야 한다. 하청기관. 예. 방정우 운전기사 기사 써. 그렇지. 그렇죠.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럼 언론의 어떤 그런 또 방향도 설정을 해주는 거죠. 연합뉴스가 방정우 대표 갑질 네. 보도 안 하지 않습니까? 네, 안 했어요. 네. 국가기관 통신사라면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 구독료 내는 언론사들이 연합뉴스에다가 이거 좀 취재해 주시오. 이거 좀 보도해 주시오 하면은 그 보도를 갖고 뭐 특약을 맺어가지고 그 기사는 우리 언론사만 내게 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연합뉴스와 또 언론사, 도매상과 소매상 사이에 네. 어떤 연대, 협업 이렇게 하는 구조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시 연합뉴스 바이라인이 이렇게 일선 소매상의 모습으로 나타나서는 안 되게 해야 한다. 이 연합뉴스가 너무나 많은 여론 왜곡을 그동안 해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명박근혜 정권 때. 네. 그리고 연합뉴스의 조직 그 구조가 그 지금 김용민 PD처럼 되려면은 조직 구조가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그렇지. 근데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정부 지원금에 저는 그 정부 지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저는 면밀하게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구조 하에서는 상당 부분이 그 인건비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무슨 콘텐츠라든가 취재라든가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비율은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뭐 단기적으로 바꿀 수 없다면 그러면 이 중간 중상부층에 있는 그런 경륜이 있는 기자들 있잖아요. 예, 예. 이 사람들이 롤을 정확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근데 그런 어떤 비전이라든가 이런 거를 연합뉴스 아직까지는 그렇게 제시를 못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연합뉴스 수술이 필요합니다. 포털의 대부분의 기사가 네, 연합뉴스 기사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포털에서 여론이 오도된다면 연합뉴스 책임이 절반은 됩니다. 연합뉴스 그대로 두면은 이게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또 네. 적폐 세력도 많았고요. 의남주스 사장 중에는 지금은 그만뒀습니다만은 박근혜 정권 맞아가지고 네. 사장이 돼가지고 국기에 대한 경려하고 이거 했던 사장도 있었어요. 이게 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쵸. 그 사장 하에서 이제 장충현한테 문자 보낸 가문이 그렇죠, 그렇죠. 네. 걸렸었죠. 네. 자, 연합뉴스 수술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이 문민적 통제를 가해야 할 그런 상황이 왔어요.